고당을 넣어줄게요. 我们买了韩国小吃东西，那再说吧。 맛있겠죠. 그리고 집에 고추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거의 다 먹어가지고
me where the dirty dog should have bit me. That was my train of thought, but for so long I fought. Now I'm at a level, so preach it the devil. So turn up the bass and lay low on the treble. We be the Willie kids and you dead with the shovel. Revitalized, revital tribe, nigga. The ladies sweat the style like the squirrels sweat the nuts. You know what fellas good for the ruler. Don't smoke no rulers, we the men, call me Slick Tip the Ruler.오늘 남편의 아침이에요. 이거는 어제 사온 스팸이랑 오징어 젓갈.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점심에 해먹은 제육볶음이에요. 여보, 나 뜨거. 가자. 빨리 가자. 날씨가 좋아서 밀물도 다 봤어요. 오랜만에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바른 거는 저번에도 사용했었죠, 이거.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토너. 제가 지금 한국에 다녀온 지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출을 최소한의 외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친구 만나서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어서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이거는 오가나셀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이거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되게 촉촉한 제형이에요.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이렇게 피부에 찰싹 잘 흡수가 돼가지고 요즘에 되게 잘 바르고 있는데 네, 이거 바르고 나면은 되게 피부가 이렇게 쫀쫀해졌답니다. 바르고 나면 아 오가나셀 청담동에서 되게 유명한 피부과더라고요. 피부과 이제 대표 원장님이신 오가나 원장님께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화장품인데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펩타이드 성분이 그 생체 친화적 물질이라서 단백질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줌으로써 그 손상된 피부나 이런 안티에이징 탄력 같은 거에 되게 효과를 준다고 해요. 2주 넘게 사용을 했는데 좀 피부가 뭐라 해야 되지? 또 이제 한국도 갔다 오고 제가 또 나라를 또 이동하고 이러면서 피부가 조금 예민해져 있어요. 좀 물이 바뀌면 좀 피부가 트러블도 잘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니까 조금 금방 진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이제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화장품이라서 또 이게 오가나라는 피부과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안심이 되고 또 믿음이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닥터자르트 크림을 바르고 오늘은 화장을 되게 간단 오늘은 화장을 되게 간단히 할 거예요. 어차피 마스크 쓰고 나갈 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크림 이것도 오가나셀 선크림인데 화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채널 구독자가 이제 1만 명이 넘은 지 조금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동안 저와 오래 같이 함께 해주신 오래된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오가나셀에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눔을 할 수 있게 제품을 5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또 제가 대만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계신 구독자분들의 한에서 또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대만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5분을 뽑아서 이렇게 이 좋은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재생크림인데 저도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 거라서 제 인스타그램에 아직 팔로우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벤트 한다고 이제 스토리를 올릴 건데 뭐 거기다가 메시지를 해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이제 DM을 하셔가지고
보내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뭐 길어도 상관없고 뭐 짧아도 상관없고 그냥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자 발표는요 이 영상이 올라간 3일 후에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3일 후에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빨리 나가볼게요. 시간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갈 건데 혹시 대만에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곧 오실 분들은 대만은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얼마나 되고 지금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만은 지금 10명의 확진자 며칠 전에 10명의 확진자가 생겼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 더 이상 확진자가 없어요. 이렇게만 간다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만은 좀 전부터 저도 느낀 거지만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대만 오고부터는 전보다는 확실히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좀 많이 들어져 있는데 사실 사람 많은 데는 솔직히 많이 피하고 싶어서 잘 안 가고 요즘에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MRT도 타고 그래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예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로서로 이렇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도 잘 씻고 하면은 이게 약간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끼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들을 배려를 해서 나갈 때마다 꼭 착용을 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대만 분들은 워낙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기 때문에 저나 좀 열심히 차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아웃핏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편하게 롱치마를 많이 입고 다녀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